밤이 가장 긴 날 동지. 우리 조상들은 이날 나쁜 기운이 찾아온다 믿었습니다. 강한 음기를 양기로 다스리기 위해 붉은색의 팥으로 특별한 음식을 해먹었는데요. 오늘은 행운을 부르는 붉은 빛깔 팥죽 이야기입니다. 옛부터 팥농사가 잘 됐던 충남 계룡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팥거리라는 지명까지 갖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 사람들은 동지가 다가오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동짓날 팥죽 쓰기 위해서 금년도에 재배한 팥을 이제 잡티를 고르는 거예요. 재료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른데요. 지역적으로 여기가 그 팥 농사를 주로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왜 팥죽이 유명해진 걸까요?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계룡산 자락에 도읍을 삼으려 했는데요. 궁궐을 짓던 인부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음식이 팥죽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팥죽을 나눠 먹는 풍습은 이곳 사람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죠. 어린 시절부터 팥죽을 먹고 자란 김승태 씨도 동지가 기다려진다는데요. 그런데 삶은 팥은 왜 다시 퍼내는 건가요? 팥의 떫은 맛을 빼내기 위해서 한 번 삶아서 물을 버리는 과정이에요. 떫은 맛을 빼주지 않으면 팥죽이 떫은 맛이 나며 소화가 덜 된다고 해서요. 삶는 것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네요. 팥죽에 빠질 수 없는 새 알심이군요. 새 알심을 빚다 보니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딱 동짓날 새알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그 남들 먹는 거 더 형아가 빨리 되고 싶어서 막 두 개씩 뺏어 먹고 하던 기억도 있어요. 나는 딴 사람들이 새알을 안 먹은 사람 같다고 그러네. 아, 그래요? 우리 형한테 다. 이제 새알 빼앗아 먹던 시절은 지나가 버렸네요. 이번에 보충해야 되겠어요. 네. 옛날에 떼내 이식이지 뭐. 이게 다 옛날에 해내려온 역사요. 아, 역사. 푹 삶아진 팥을 또 체에 거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맛이 더 좋아지나요? 저희 친정엄마가 옛날 방식으로 팥죽을 끓일 때 이렇게 하셨고요. 부드럽고 맛있게 하기 위해서 거르는 거예요. 불린 쌀과 새알심을 넣고 계속해서 저어줍니다. 팥죽 만드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가네요. 팥죽이 밥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팥 떫은 맛도 빼줘야 되고 또 팥을 또 걸러야 되고 또 계속 팥죽이 다 되기까지 저어줘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제법 걸쭉해졌죠. 그러나 먹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잡기야 물러가라. 멀리 가라. 잡기야 물러가라.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잘 살게 해달라고 소망을 비는 겁니다. 달짝지근하고 담백한 팥죽 한 그릇. 추위로 꽁꽁한 몸을 녹여줄 것만 같습니다. 오늘 1년 12달 저기 거시기 애고 낙생
싹 물러가라고 먹는 팥죽이래요. 뜨끈한 팥죽 한 그릇으로 새해 행운을 빌어봅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기운만 들어와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꼭 해줬어요.